네, 안녕하세요. 전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능점수법에 대한 간단한 풀이,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지만 만약에 정규법이 시험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를 보고 일단 풀이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규법과 간이법을 간단하게 비교를 한 그림을 현재 보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능과 트랜지션 기능을 식별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식별하게 되면 기능 수를 도출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규법에서는 DET, RET, 즉, 데이터 기능 식별할 때 DET와 RET, 즉, DET가 뭐죠? 데이터 요소 유형, 레코드, 요소 유형, 레코드 엘리먼트 타입을 말이죠. 요소 유형입니다. 그래서 DET, RET 수를 도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기능에서는 DET, RET를 식별하죠. 즉, DET와 RET가 아니라 이 잘못 표시됐는데요. 트랜잭션에서는 FTR이 되겠습니다. FTR이 뭐죠? 참조 유형 파일입니다. 즉, 트랜잭션 기능 측정의 복잡도 가중치에서 정규법은 데이터 요소 유형 DET와 참조 파일 유형 FTR로 식별이 됩니다. 이 부분 FTR입니다. 자, 그래서 DET와 RET 수 도출하고 DET와 FTR 수를 도출해서 그 복잡도 및 가중치를 결정해서 데이터 기능 점수와 트랜지션 기능 점수를 도출해서 정규법에 나옵니다. 결국은 정규법은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죠. 반면에 간이법은 다 똑같습니다만 기능 수를 도출한 다음에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쓰면 되기 때문에 평균 복잡도 가중치가 문제에 주어지면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쓰면 되고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임의로 평균 복잡도가 얼마예요? 하고 정의한 다음에 계산하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주로 간이 기능 점수법이 간이법이 시험에 주로 나온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정규법이 시험에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표 중에서 요 하단에 있는 요거 매트릭 요 매트릭 부분은요. 시험 문제에 주어질 거예요.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요 표는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니까 IRF는 IRF에서 RET와 DET 개수는 이래요. 그 다음에 EIF에서 RET와 DET 개수는 이래요. 지금 IRF와 EIF를 구했다는 것은, IRF와 EIF를 구했다는 것은, 즉, 데이터 기능 측정했다. 지금 이거는 기능 유형에서 데이터 기능 측정한 걸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겁니다. 만약에 데이터 기능뿐만 아니라 트랜지션 기능까지 도출하게 되면 이런 표가 한개더 나오겠죠. 지금은 제가 IRF와 EIF만 샘플로 추출한 거예요.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답안지에 기술해야 되는 것은 요거고요. 답안지에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건 요거 표가 주어질 겁니다. 만약 정규법이 시험에 나온다면. 그러면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니까 IRF와 EIF에 대한 기능이 이런 기능이 있고 그때의 IRF에 대한 DET 개수는 이렇고 RET 개수는 이렇고 DET 개수는 이래요. 그 개수를 따라가 보니까 RET의 2에서 5 범위는 저죠 저. 그럼 복잡도가 저가 되는 거고요. DET의 6이기 때문에 가보면 1에서 19 사이죠. 1에서 19 사이죠. 그 복잡도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이게 저가 되는 거죠. 이두 개가 만나는 위치가 저. 이두 개가 만나는 위치가 저. 이두 개가 저가 되기 때문에 복잡도가 저인 것을 가보면 기능 점수가 7입니다. IRF인 경우. 그래서 이게 7이 기술돼요. 7이 기술돼요. 그 다음에 EIF인 경우도 쭉 가보면, EIF인 쭉 가보면 RET가 5고, 5면 어느 위치죠? RET가 5. 여기죠? 여기 이 위치고. 그 다음에 DET가 20이죠? 20이면 이 범위죠? 만나는 곳이 여기죠? 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인 것을 가보니까 EIF의 중인 것을 가보니까 7이죠. 7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능 점수가 7과 7이 되는 거.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가중치가 주어져야지만, 가중치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내가 업무 분석을 통해서 RET와 DET를 개수를 구한 다음에, RET, DET 개수를 구한 다음에, 복잡도에 찾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기능 점수가 산출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규법의 시험에 나오면 이 매트릭은 주어진다, 시험에. 주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지금 여기는 데이터 기능 점수만 뽑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 기능 점수와 트랜지션 기능 점수를 표로 뽑은 다음에 찾아가서, 매트릭을 찾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기능 점수를 도출하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